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해 화천댐에 이어 양구의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받고 있지만 강원도 차원의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상경 투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력 발전을 위해 건설된 댐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화천댐입니다.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이 10억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화천댐의 물을 하루 60만 톤씩 빼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구 방산면에 지어질 총 저수량 1억 톤 규모의 댐은 수도권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용인의 첨단 산단뿐만 아니라 기존 산단의 수요 증가된 부분 또 생활용수의 수요 증가분 이런 것들을 모두 감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마을이 물에 잠기고 주변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피해는 떠안고 혜택은 수도권 주민들이 누리는 일방적 희생이란 겁니다. 화천댐 건설 이후 69년 동안 농경지 수몰 등 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가 3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완전하게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댐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물뿐만 아니라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화력발전소는 모두 4곳. 한 달 평균 전기 생산량이 3,000기가와트시에 달해 강원도 모든 기업과 주민이 쓰고도 절반 이상 남습니다. 그런데 남은 전기는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보내집니다. 강원도가 떠안는 건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전기를 옮길 송전설로 추가 건설로 겪는 갈등과 분열뿐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강원도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주민 반발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피해와 민원들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뭐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내는 양구와 화천 주민들은 정부가 강원도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상경투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미라.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어제 마감된 가운데 강원대병원은 내과에 한 명, 강릉 아산병원은 영상의학과에 한 명이 지원했고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전공의 모집 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내 수련병원 4곳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총 92명의 전공의를 모집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병원 대다수가 결원이 발생해 전공의 추가 모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차를 대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외제차 판매 업체들이 인도 위에 차를 주차하고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블록을 설치하고 주차선까지 그어놓고 외제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손을 놨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외제차 판매장. 매장 직원이 차를 매장 바로 앞에 주차합니다. 그런데 차의 반 정도는 인도에 걸쳐 있습니다. 이곳에 차를 대면 인도를 침범할 게 뻔한데 아예 주차 블록까지 설치해두고 주차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차를 거기 인도에 받쳐놓으니까 사람이 통행을 못하니까 보행자가 차도로 가게끔 돼 있죠. 당연히 사람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차도 밀리고 사람도 불편하고 사고 요인도 있고. 인도에 차를 대는 건 불법 아니냐는 지적에 업체는 사유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사유지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동안 여기 전시장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다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외제차 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 앞 사유지에 주차 블록을 설치해두고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주차선에 맞춰 주차를 하면 인도를 침범하는 구조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항상 주차를 해놓지는 않고요. 그래서 비워놓고 저희도 여기 영업하면서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잖아요. 고객님들이 오시면 이 앞쪽에 일자로 차를 대거든요. 또 다른 외제차 판매장 앞.
역시 매장 앞 인도를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데 차들의 통행이 잦다 보니 보도블록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깔린 타일들이 산산이 부서져 있습니다.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이쪽으로 통행하면서 부서진 걸로 보입니다. 외제차 판매장들이 인도를 주차장처럼 써온 건 한두 해가 아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원주시 담당자는 해당 업체들의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고 올해 담당자들이 바뀌어 이외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앞서 주차장이 사유지라고 주장하던 업체는 뒤늦게 주차된 차들이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 게 맞다며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신경호 교육감의 올해 상반기 공약의 이행률이 85.1%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83개 과제 가운데 47개 공약은 완료했고 32개는 정상 추진, 4개는 일부 추진 중입니다. 이행률이 0%인 국제중학교 신설은 강원도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반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춘천 삼천 온해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춘천시와 부지 논의를 진행 중이고 홍천의 석화초등학교 이전은 부지 매입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의 안인해변 일대는 24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안사구가 있어 2008년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 대형 발전소 시설에 이어 방파제가 지어지면서 불과 2년 만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해변. 모래는 이미 대부분 사라졌고 큰 파도를 막기 위한 돌덩어리들만 놓여 있습니다. 심각한 해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24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안사구가 있어 갯방풍, 갯매꽃 등의 식물은 물론 물술이나 삭과 같은 멸종위기종도 서식해 지난 2008년 환경부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안인 하시동 해안사구의 갯방풍 군락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락지 안쪽의 탐방로가 다 깨져나갈 만큼 심각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2400년 된 해안사구를 간직하고 있던 이 바다에 최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강릉 에코파워는 강릉시의 허가를 받아 지난 2021년 4월 연료 하역 부두를 앞바다에 건설했고 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파제가 지어졌습니다. 동해의 경우 겨울엔 북동쪽에서 강한 파도가 들이치며 모래가 깎였다가 여름엔 남동쪽에서 약한 파도가 모래를 일정 부분 쌌습니다. 하지만 방파제 때문에 이 지역은 모래가 깎이기만 하고 다시 채워주진 못한 겁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이 일대 연안 침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 과거 모습과 비교해봤습니다. 최근 2, 3년 새 해송과 갯방풍이 있던 해안 사구가 사라진 데 이어 탐방로까지 무너진 게 확연히 보입니다. 남동 계열의 파랑이 내습했을 때 이 부분으로 모래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외곽 방파제로 인해서 그 남동 계열의 파랑을 막고 있어서 모래가 내려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실정입니다. 에코파워 측에서는 해안 사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시 침식 방지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환경 단체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공사 침식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임기응변에 가깝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내에 책임 있는 해수부 산하 기관 포함해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항구적인 대책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2400년간 지켜온 강릉 안인 해안 사구가 개발 논리에 밀려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최근 5년간 강원 지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승하 국회의원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의대 졸업생 1,014명 가운데 강원도에 취업한 의사는 214명에 불과했고 65%에 달하는 665명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백 의원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 의사제 도입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제 원주 본부에서 새 출발을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도로와 활력, 안전, 신뢰 의미를 담은 기관 CI를 공개했습니다. 서범규 이사장의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에서 승리에 기여한 강원FC의 김경민 선수가 하나은행 K리그1 25라운드의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김경민 선수는 지난 26일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뒤 멀티골을 넣으며 전북 현대전에서 4-2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또 리그 25라운드의 베스트 매치로 강원FC와 전북 현대의 맞대결을 선정했습니다. 춘천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 민원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민원콜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이 일반 민원을 비롯해 교통과 관광, 복지와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내용은 저장돼 민원 통계와 분석에 활용됩니다. 춘천시는 이번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담당자 변경이나 전화 돌림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 토마토 축제가 산해면 문화마을에서 오늘 개막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불꽃놀이와 황금반지 찾기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또 오늘부터 나흘 동안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가 열리는 화강 시리공원에서는 황금 다슬기 잡기 체험장과 물놀이장이 마련됩니다. 오는 8월 4일까지 이어지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와 연계해 제41회 홍천 국민의 날 경축 행사가 오늘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펼쳐집니다. 강릉시가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는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2016년에 조성한 주문진 제2농공단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되자 추가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농공단지 주변 땅을 매입해 단지를 확장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제1단지의 경우 16만 6천여 제곱미터, 제2단지는 15만 7천여 제곱미터의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